그 제가 그 윤 후보님 선관위원회 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15억 5천만 원, 그러니까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?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. 종부세 92만 원 내셨어요? 92만 원 내는? 예. 다 합쳐갖고. 30억 집에 네.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? 네.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? 폭탄 맞아서? 아니. 하고 무능하고 이 무도한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되죠.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말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이 0.몇%인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 떨어지고 있죠.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,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,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,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, 여러분. 또 보완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. 1분. 막대하고 빅카드로 적탄 맞고 빈 벌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의 뱀뜨면 너를 깨져라 모르는 나니까 사실을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